반갑습니다. 저는 뉴딜시민그룹의 기업본부장인 박병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뜻있는 그런 기부식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그 보수 기독교 단체 가장 큰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총연합, 그 다음에 한국교회연합,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다음에 나라사랑국민연합, 이런 그 아마 그 우리 교계에서는 최고의 단체들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오시는 분들하고 대표들하고 저희 총재님께서 우리 뉴딜 마스크 기부식을 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는 단순하게 기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는 100%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 나아가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지식산업 센터 등을 통해서 약 200여 개의 공장을 만듭니다. 그 공장에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부 수익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시니어, 다문화 가족입니다. 아마 이렇게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발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아마 실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마 우리 뉴딜 국민그룹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종교단체하고 함으로 인해서 종교단체에서 소외계층 그런 분들한테 기부는 굉장히 뜻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 받을 기부 받을 기관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부식하는 그런 그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그 종교 자문위원장이시고 이번 일을 이렇게 성사시켜주신 우리 그 한정수 총회장님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인생의 삶이 짧지만은 특히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뉴딜 그룹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 이렇게 기부문화에 앞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총재님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기부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참여한 기관장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좋은 기부문화가 더 나아가 정착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으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 총연합 송항수 목사님 대신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연합 한교연 송태석 목사님 협약서 낭독하겠습니다. 기부식 및 업무협약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님, 귀하께서는 WK 뉴딜 국민그룹을 탄생시키는데 모든 일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연합에 마스크 10만 장을 드리며 향후 저희 그룹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기대하면서 이 뉴딜 마스크와 관련한 협약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8일 세계 고령화 연구재단 WK 뉴딜 국민그룹 통합총재 박항진. 박상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총. 안 들으셨어요? 돌아가는지.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도착을 못 했는데. 그러면 저기 누가 대신해서 예. 한기총.
김혜성 변호사님 안 오셨어요? 대신해서. 벌써 아까 또 저 목사님들 떠온다고 그러면 저 김평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예, 그러시죠. 대신. 전달할 거죠. 기부식 및 업무 협약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그 한정수 목사님 참 저희 그 유주 국민그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재 나라 사랑 국민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계십니다. 기부식 및 업무 협약서 나라사랑 국민연합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님 이하 동문 박사님 자 마지막으로 그 오늘 그 이런 언론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기자분들한테 저희 그 뉴드 국민그룹에서 마스크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석 대표 기자님. 오늘 그 인터뷰는 대부분 총장님 방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언론에 잘 그 정리해서 소개할 것 같습니다. 기부식 및 업무 협약서 한규석 대표 기자님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총장님께서 우리 뉴디 국민그룹의 독특한 기부 문화, 현실적인 것,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이 계시고 저희 그 뉴디 국민그룹의 그 비전도 아마 이런 기회에 언론과 우리 그 전 임직원 모임 가운데 아마 소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총장님께서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방역 제품 중에 가장 소비가 많은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10+1 즉 열정 생산에서 수출하면서 한 장을 더 만들어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 프로젝트의 원칙입니다. 손해는 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생산 이익금에서 5% 정도 절약하면 됩니다. 그 5%가 1년에 120억 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으로 전 세계에 소외된 사람 플러스 빈민 국가 아프리카 쪽에서 더 추가로 더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는 기부 문화가 없는데 이 기회에 기부를 벌어서 한다 이거보다 생산을 한 장 더 해서 그것을 팔아서 기부를 한다는 생각 또 안정된 기부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기 위해서 이 기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처음 기부를 시작해서 현재 꽤 많은 양이 미국과 다른 국내외 국가들의 또 대사관을 통해서 꽤 많이 여러 장소로 기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무슨 기부 회사 같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장사꾼 회사예요. 네? 마스크 팔아서 돈 벌어서 사회복지에 쓰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노화방지 촉진, 즉 늙어가고 병드는 거 조금 지원해보자. 방지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고령화 연구재단의 후발주자 국민유지그룹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뉴딜은 정부 프로젝트고 국민은 야당의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보는 데서 미래대로 우리가 정부에 후원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뭔가 맨날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벌어서 한번 정부에다 줘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될 거다. 그래서 보는 것 전에 사회 기부하는 걸로 사회 기부는 소외된 자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선택한 소외된 지역을 또 단체를 기부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들로 야당과 여당과 중립국 또 3개 지자체에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 200명이 넘지 않으면 무역센터에서 코트라에서 4박 5일 무역행사 회의방역 감사행사 정부에서 감사한다는 우리가 고맙게 표현하는 행사가 국제방역 전람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200명을 넘으면 못하고 거기에는 대통령이야 각국 대사들 전액 전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단상에 올라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감사표를 전달하고 또 국무총리한테 주는 감사표를 전달하고 또 각국 또 요양 또 도우미들 또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감사표를 전달하고 검일금을 전달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하게 최초의 정부에다 감사표를 주는 국민의 대한민국이 돼보자. 이 행사를 지금 준비한 지가 1년 됐는데 작년에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난리쳤어요.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또 난리쳤어요. 이번에 5월 달에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0명 이하에 코로나가 좀 안정되게끔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해 주시고 부처님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사만 대신하겠습니다. 기부식 및 어머회학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순 목사님 귀하 동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기총 아까 대신했는데 직원이 왔으니까 한기총 한번 더 하시죠. 한기총입니까? 예. 아, 예. 예. 아, 예. 기부식 및 어머회학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귀하 동문입니다. 다섯 개 단체에 기부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연합회 사진을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전체. 아 예예. 예. 예, 전체. 아까 그 하셨던 분들 잠깐 나오십시오. 예. 마스크를 꼭 착용 하시고요. 다섯 분. 예. 기다리면 다섯 분. 다섯 개 이렇게 네. 너무 바짝 가면 사진들이 안 나와요. 뒤쪽에. 네. 이걸 좀 드시면 좋겠는데 이거. 드시면 뒤에 있는 거죠? 예, 같이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고요. 좌측으로 조금만 움직이시죠. 좌측으로 한 두 걸 정도 오시면 좋겠는데. 요거 밀차에 두는 거 맞아. 이렇게. 네, 네, 밀차에 두 걸 정도. 네. 앞에 보시고요. 밝지가 않으신데요, 얼굴들이? 네, 밝지 않으신데요. 하나, 둘, 셋. 아, 예.